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모재의 용접금속층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월드패스에 대한 용어들은 AWS와 대한용접자파파크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모재에 여러 층으로 용접된 두 가지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AWS에 정의된 용어로 말씀드리면 빨간색 루트 패스 용접을 시작으로 주황색 핫 패스를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녹색 층 여러 필 패스들을 번호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공기와 노출되는 최외곽 층인 파란색 여러 커버 패스들을 용접하게 되면 모든 용접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제일 하단 층부터 말씀드리면 루트 패스, 핫 패스, 필 패스, 커버 패스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도 층별로 명칭은 동일합니다. 또한 AWS에서는 핫 패스와 여러 필 패스들을 묶어서 인터미디에이트 패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용접을 진행하는 모재의 반대편으로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백비드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 커버 패스들로 마무리된 최외곽 층을 캡이라고 합니다. 패스에 대한 명칭을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루트 패스는 루트부에 만들어진 첫 번째 패스라고 합니다. 핫 패스는 루트 패스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월드 패스라고 되어 있네요. 필 패스나 필러 패스는 인터미디에이트 패스의 구어체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미디에이트 패스는 루트 패스와 커버 패스 사이에 만들어지는 월드 패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버 패스는 대기에 노출된 층의 월드 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월드 패스와 월드 비드의 차이점입니다. 용접 패스는 1회에 만들어진 용접 작업이나 궤적을 의미하며 용접 비드는 용접 패스로 만들어진 용접 금속을 의미합니다. 용접 패스의 주어는 용접 작업 혹은 궤적이며 용접 비드의 주어는 용접 금속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다시 정리하면 루트부에 만들어지는 제일 첫 번째 층을 루트 패스라고 하며 핫 패스를 포함한 커버 패스 이전까지의 모든 패스들을 인터미디에이트 패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접 금속 제일 상단을 커버 패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에는 AWS에 소개된 용접금속층에 관련된 용어들만 발췌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미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놓치는 부분 없이 용접금속층에 대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플랜트 김 소장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